히히 유물. 예싸기 유물 나왔네. 이 유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됨을 막을 수 있는 유물이다. 텅스텐 막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야. 으앗! 저금 뭐? 방. 65%야. 증폭이 낫지 않나? 일댄 막는 아니구나. 아씨, 잘못 들어간 줄 알았네. 일어나. 깨우지 말걸. 이것 때문에 기웠는데 잘 안 됐다. 100년 퍼즐. 사카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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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마카. 좋은 보함 해? 아. 옛날에 고래밥에서 뼈 맞고 연구 한나나 줄어든 PT 영상 본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진. 안 될걸요 아마? 그때 그것도 왜 됐는지도 모르겠음. 승폭 무지 달다. 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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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폭. 어? 때렸어야 했네.
와, 시원하다. 이게 디펙트지. 전돌 먹어도 되지 않나? 어차피 세 머리 양아리로 피채울 건데. 만박씨 님 말이 맞음. 돈 쓰러 가자. 헐. 변돌쉐. 간다. 님 말이 맞습니다. 만박쉐. 반의 반박. 뭐? 구슬주 뭐? 니 블리트 가야 되나? 아니면 상점 넣어봐야 되나? 상점 간대. 근데 봐서 못 찾지? 인공물? 인공물 편향? 폭풍 더 찾기? 세 머리 양아리가 비를 채워줄 거니 현두를 찝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체력이 음수가 돼버리면 세 모양이 골에 피를 채워준다고. 뭐래? 와. 야, 이거거든. 피 차는 거 봄? 개점. 망열판 주세요. 안줄 거예요. 복금이. 증폭 강화할 만한데, 이 정도면. 아님 말고. 정말 좋아요. 오, 뚱땡이. 담색. 예전에 세 장이었는데. 두 장, 세 장. 이펙트 뭐 얼마나 강하다고 너프를. 에너자이저? 재활용? 이거 재활용에 그 방열판 넣고 가야 될것 같은데? 방열판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건 모르겠고 시원시원해서 좋네.
못. 못. 아니 왜 왜 잘 주는데? 어색하네. 잘 주니까. 이번 판 명탐 때문에 억가가 덜한 것 같지만 정탑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온순한 중괄호를 환하게 할 줄 아는 기묘한 재주가 있거든요. 여기 세대 는 어림도 없겠지? 어우 군땡이. 연막탄, 빙하, 전타. 뭐? 어이가 없네. 야, 싸움 잘해? 자신 있나? 내가 바로 첨탑의 디펙트다. 증폭 강화? 재활용 강화? 방열판 생겼으니까 재활용 강화하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쭉 전기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전타로 득삭하면 되겠다. 미라손 나와도 지금은 좀 밸류 딸리는 것 같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오면 파워카드 계속 수급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인사 잘한다. 인사 오지게 박는 투사. 창의적인 인공지능 떴다. 검은 별이 낫지 않을까? 트롤랍에 너무 도박인데. 네, 검별 잡으면 엘리트 모세의 기적 일어남. 그래도 이번에 세 마리나 있네. 진정 엘다 뒤를 보여주마. 그날 모든 엘리트가
혈함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한다. 따보. 아 근데 방금 옆에 역장이었나? 따보도 필요하고 역장도 필요한데. 3마리 잡아야 인물 3개 중에 검열 VS 바로 3개 입에 넣어주시는 특징한데. 엥. 땡. 허, 안녕 세상. 어허. 순수 괜찮지 않나? 아, 이거 역장 아까 아, 또 나오겠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순수님 여기에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또 중사장이 안녕 세상 멸시 한다는 인지 편향이 강화되는 거지. 이럴 수가. 냉정함. 어이구야. 순수야. 까마귀 감당 되겠나 이거. 두 번째 폭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폭풍은 두 번 친다.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 근데 헬로월드 집을 때마다 구름의 사고로 죽어서 유튜브에 못 올라가 판이 많은 거면 헬로월드가 문제인가? 버덕포그가 섭섭한가? 벨로나 배치물에 사용권을 주는 속담의 문제인가? 그래 맞아. 재활용 하나 더 할 만하지 않나? 병 속의 방열판인데. 폭풍 강화하자. 메아리 빠지면 손해 아닌가? 안 빠지면 되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니? 가시를 못 먹는다고. 지금 저거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역장.
4장인데 되게 크다. 이제 5장입니다. 아니 하드디스크 발로 밟았나? 왜 계속 오각나 있어? 눈알 키기 할만하겠지? 아 일제 사격 괜히 넘었다. 전 다 하나로 승부 볼걸. 제보자는 결국 밀집은 어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클리어 가능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집으시는 건 주로 말려서 창방에서 굳이 사망의 원인이 되지만 병 번개가 있으니 괜찮음. 주에 병할 판 없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해도 되는데 고래봄. 고래보면 그만이야. 편향이다. 아이 밀집이 대체 몇이야 이러면. 야 캘리퍼스 내놔 짜샤. 누가 석세달력이래. 저주인형 정도면 나쁘진 않네. 강화할 거 전타냐 일제사격이냐. 아까 허접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9천만에 480딜 나오니까 왔구나 호접수. 허접수 전파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쉬울 줄이야. 예상을 뛰어넘는 쉬움이군. 그래서 뭐 강화함? 대안계로 파워 나 좀 챙겨갈까? 10판 정도 하면 그중 한 번은 강한 아이돌로. 가끔 강함. 에너지죠. 할퀴기 한 장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증기장벽 쓰자. 역상이 제일 나은데 아까 역상 걸려가지고. 뇌신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메아리 써야 되나? 돈 빌릴 때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인 건 맞지. 메아리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싸, 난 다 컸. 메아리 어정. 우리 텅스텐주 하나 두 안 아프주. 니 마법은 소용없다.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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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긋. 정말
강하다. 아니 전탄을 쓰고 가야지. 스팀 배리어도 거의 쓸모없었네. 이놈강 3677점. 유물 4개 더 주는 유물. 치우치우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